오늘의 동화, 산 돈과 죽은 돈. 옛날, 옛날, 조금 먼 옛날, 지금과는 다르게 생긴 돈을 쓸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부자가 개울을 건너다가 엽전 한 잎을 개울에 떨어뜨렸어요. 어허, 소중한 엽전을 떨어뜨렸으니 이를 어쩌나. 부자는 바지를 걷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떨어뜨린 엽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엽전은 어디로 숨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 다리를 건너던 농부 세 사람이 물속에서 엽전을 찾고 있는 부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엽전을 찾고 있소이다. 엽전을 찾고 있다는 말에 농부들도 첨벙거리며 물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 고맙소. 엽전을 찾게 되면 한 입씩 드리겠소. 농부들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엽전을 많이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은 열심히 개울 바닥을 뒤졌지요. 얼마 뒤 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엽전이 있어요. 농부가 엽전 한 잎을 찾아내자 부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찾았네. 부자는 농부들에게 엽전을 한 입씩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엽전 한 입입니까? 부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농부들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겨우 엽전 한 입을 찾으려고 우리들에게 개울을 뒤지게 했단 말이오? 우리를 업신여긴 게 분명해. 부자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농부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농부들에게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울에 빠진 엽전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영영 죽은 돈이 되고 말 것이오. 하지만 이렇게 찾으면 이 엽전은 다시 살아서 귀하게 쓰이겠지요. 그래서 찾은 거라오. 그제서야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이 엽전을 받지 않겠소. 우리도 죽은 돈을 살려낸 것으로 족하니까요. 농부들은 받았던 엽전을 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것은 죽은 돈을 살리기 위해서 값 있게 쓴 것이니 도로 받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그 엽전을 값 있게 쓰면 엽전 네 잎이 모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농부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돈꾀를 정리하다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엽전을 발견했답니다. 부자는 하인에게 그 엽전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으로 가서 떨어진 귀퉁이를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부자가 준 엽전을 가지고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은 대장장이에게
귀퉁이가 떨어진 엽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주세요. 대장장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엽전을 땜질하려면 품삯을 3입 받아야 하는데 한 입짜리 엽전을 땜질하려고 3입을 쓰면 손해 아닌가? 대장장이의 말에 하인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렇네요. 우리 주인께 여쭤보고 다시 올게요. 숨을 헉헉거리며 달려온 하인을 보고 부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인은 의기양양하게 대장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엽전 한 잎을 고치려고 세 잎을 쓰면 두 잎을 손해보게 된다는 말이렸다. 그렇습니다. 하인은 부자가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잘난 척하며 말했지요. 엽전 세 잎으로 한 잎을 고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지요. 하지만 부자는 허허 웃으며 하인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엽전은 고쳐야 하니 어서 다시 대장간으로 가거라. 하인은 부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부자는 하인에게 자기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도 돈이 재구시를 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너는 귀퉁이가 떨어진 엽전이 제대로 돈구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겠지. 그렇지요. 부자는 귀퉁이가 떨어진 엽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엽전을 수리하면 내 돈 한 잎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에게 수고비로 주는 돈 세 잎을 아파요. 나랏돈 네 잎을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서 가서 엽전을 땜질해 오너라. 하인은 그래도 마음이 안 내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자는 엽전 세 잎을 주며 말했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내 손에서 떠난 이 세잎의 엽전은 제 몫을 다할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 하인은 대장간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돈을 귀하게 여겨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그 하인은 주인에게서 배운 돈의 귀중함을 실천하여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송장수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낸 돈으로 값싼 목화를 많이 샀으니 이제 목화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동안 잘 두어야 하는데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 걱정이야. 고양이를 키우면 되잖아. 맞다. 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누구지? 고양이 다리가 넷이고 우리도 넷이니 고양이 다리의 주인을 정하자. 좋아. 그럼 고양이 앞쪽 왼 다리는 내 거야. 앞쪽 오른 다리는 내 거. 그렇다면 뒤쪽 왼 다리는 내가 갖지. 남은 건 뒤쪽 오른 다리네. 그건 내 거. 네 사람은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자기 몫으로 정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 후 말썽을 부리던 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양이가 절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가 왜 절룩거리지? 다리를 다쳤나 봐. 누구 다리야? 뒤쪽 오른 다리야. 그럼 내 다리네. 다친 다리의 주인은 상처에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친친 감아주었답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초기름을 발라 붕대를 감아놓은 다리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고양이는 펄쩍 뛰어오르더니 쏜살같이 일어나 어디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목화 창고였지 뭐예요? 고양이는 창고 안에 쌓아둔 목화더미 위에 올라가 마구 뒹굴었답니다. 그러자 창고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불이야! 목화 창고에 불이 났다!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불을 꺼주었지만 목화는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네 사람은 검게 타버린 목화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고양이 때문이야. 한 사람이 소리치자 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고양이 다리에 감은 붕대에 불만 붙지 않았어도 목화는 타지 않았을 거야. 그럼 다친 다리의 주인이 목화값을 다 물어내야지. 세 사람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물어내야 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면 불은 나지 않았을 거야. 맞아. 다친 다리의 주인과 나머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사람은 사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사또가 판결을 내리는 대로 따르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사또를 찾아간 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내서 목화와 고양이를 산 이야기, 고양이 다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이야기, 고양이가 뒤쪽 오른 다리를 다쳐 치료해 준 이야기, 그 다리에 불이 붙어 목화가 타버린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사또,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하는지 판결해 주십시오. 세 사람은 다친 다리의 주인이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친 다리에 붕대를 감지 않았다면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초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면 붕대에도 불이 안 붙었을 거예요.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사또가 말했습니다. 뒤쪽 오른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목화 창고로 뛰어들어서 불이 났다는 거지?
맞습니다, 사또. 사또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의기양양해졌지만 다친 다리의 주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뒤쪽 오른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를 목화 창고로 데려간 다리는 어느 다리인고? 사또의 질문에 세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친 다리의 주인이 대답했지요. 고양이를 창고로 데려간 곳은 앞다리 두 개와 뒤쪽 왼다리입니다. 불붙은 다리는 땅을 밟지 않았어요. 사또는 큰 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양이의 불붙은 다리를 창고로 데려간 것은 다른 다리 셋이므로 세 사람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목화값을 물어주도록 하라. 친구를 모른 척하던 세 사람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목화값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를 물리친 멧돼지와 곰. 옛날 옛날에 멧돼지와 곰이 살았습니다. 둘은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곰이 멧돼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곰은 멧돼지를 동생이라 부르고 멧돼지는 곰을 형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은 매일 지리산을 다녔어요. 지리산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말했어요. 형, 지리산만 매일 다니니 너무 지겨운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더 멀고 새로운 곳으로 다녀보는 건 어때? 좋아. 둘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산과 들, 강을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도 마음껏 보고 즐겁게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과 멧돼지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곰과 멧돼지는 여기는 뭔가 새로운 곳 같은데? 하며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지요. 세상에, 저게 다 뭐야? 하면서 멧돼지와 곰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을을 보며 기대 부풀었던 곰과 멧돼지는 섭섭했습니다. 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형,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형은 대답했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들어가자.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곰과 멧돼지는 신통수를 부려 인간으로 둔갑한 후 마을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곰과 멧돼지는 처음 쫓겨났던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멧돼지와 곰이 지나가도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돌은 무사히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어느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곰과 멧돼지는 처녀에게 다가갔어요. 들키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최대한 태연한 말투로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처녀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친절하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신감에 차서 본격적으로 사람 마을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다닌 것일까요? 둘은 다리가 아프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점심도 먹으면서 좀 쉬어갈 겸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막에 들어간 곰과 멧돼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막 안의 분위기가 뭔가 흉흉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들렀는데 이곳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천년 묵은 커다란 개가 살고 있는데 이 개가 종종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을 내린다오. 그러니 언제 누가 제물로 바쳐질지 몰라서 조상집 분위기인 거지요. 그때 한쪽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한 처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자 그 처녀는 곰과 멧돼지에게 물을 떠주었던 처녀였어요. 반갑고 걱정도 되는 마음에 곰과 멧돼지는 처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시오. 혹시 우리를 기억하시겠소? 이전에 물을 얻어 마셨던 사람들이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시오? 대답을 망설이며 울기만 하던 처녀는 멧돼지가 계속해서 묻자 대답했습니다. 다음 제물로 제가 바쳐지게 되어서 가족들과 헤어질 것이 두려워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멧돼지와 곰은 화가 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을 삭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물을 처단하겠소. 아무 걱정 말고 가족들과 기다리시오. 그 말을 듣자 주막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참말이오? 그 유물을 물리쳐주기만 한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모아 사례를 톡톡히 하겠소. 제발 부탁이오. 꼭 그 유물을 없애주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래 봬도 우리가 힘이 장사입니다. 내일 제물을 바치는 시간에 평소처럼 개를 불러주십시오.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마시고요. 다음 날 멧돼지는 여인으로 위장한 뒤 개가 사는 동굴 앞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곧 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개는 제물을 향해 걸어 나왔고 그때 멧돼지가 순식간에
개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당한 개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그 뒤를 쫓았지만 결국 개를 놓치고 말았어요. 곰과 멧돼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요물을 쫓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우리는 덕분에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소. 하지만 곰과 멧돼지는 개를 확실하게 처단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물을 놓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한번 동굴을 가서 살펴봐야겠어. 그래. 그들은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동굴을 탐색하던 중 안쪽에 깊은 연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기 좀 봐. 연못이 있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수상함을 느낀 멧돼지와 곰은 살살 연못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곳에 개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둘의 느낌은 맞았습니다. 개가 거북이로 둔갑해 연못 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연못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둘은 곧바로 거북이로 둔갑한 후 거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살고 있는 개를 아시오? 글쎄요. 글쎄요. 그 거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의원인데 거북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하러 가는 중이라오. 그럼 저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친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친구도 얼마 전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셋은 개의 은시처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거북을 보자 흥분하며 개로 변했어요. 역시 우리의 예상이 맞았어. 다 죽어가는 개를 만나게 된 곰과 멧돼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둔갑하고는 냅다 개를 물고 연못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래의 모습인 곰과 멧돼지는 죽어가는 개를 쉽게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친구 거북이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곰과 멧돼지의 힘이 워낙 세서 거북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오? 그러나 이미 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인 거북도 개를 버려둔 채 도망을 갔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죽은 개를 마을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을 보고 완전히 마을 사람들은 안심을 했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구먼. 고마워서 이를 어쩐담. 곰과 멧돼지에게 무척 고마웠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약속대로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자 곰과 멧돼지는 저희는 딱히 원하는 것은 없고 그저 큼지막한 소나 한 마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데 혹시 이후에 무슨 일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라며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탁대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곰과 멧돼지는 둔갑술을 해제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절할 듯 놀랐지만 자신들을 구해준 곰과 멧돼지에게 감사해야 하며 떠나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을 내쫓았던 곰과 멧돼지를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마운 마음과 마을을 지켜달라는 마음까지 담아 곰과 멧돼지 형상의 조각돌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곰과 멧돼지에게 물을 떠주었던 처녀는 그 조각돌 앞에서 마을의 안녕을 빌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후 고구려 궁의 이야기. 헌한 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왕의 궁녀가 아들을 낳자 일관이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날 때 해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흰 빛이 무지개처럼 지붕 위로 뻗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부를 징조이니 왕자님을 키우지 말고 버리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뒷날 후 고구려를 세우는 궁예랍니다. 헌한 왕이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부를 그 아이를 없애버려라. 관원들이 궁녀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관원들은 아이를 빼앗아 높은 다락에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때 다락 아래에 있던 유모가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어요. 깜짝 놀라 살펴보니 아이의 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한쪽 눈이 유모의 손가락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궁예를 길렀지요. 궁예는 유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싸움만 하고 다니자 급기야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은 원래 신라의 왕자님이셨습니다. 유모의 말에 궁예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께 다시는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궁예는 유모에게 절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궁예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열심히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쯤 신라는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요. 그 가운데 기원과 양길이라는 도적의 세력이 컸습니다. 나도 세력을 키워 큰 뜻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궁예는 기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원은 궁예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기원은 종도둑에 불과해 희망이 없어. 공예는 기원을 떠나 양길을 찾아갔습니다. 양길은 공예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어요. 잘 왔네. 100명의 군사를 내줄 테니 훈련을 시키게. 얼마 뒤 예천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예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숨에 예천을 점령했어요. 그러고는 강원도 곳곳을 손에 넣었습니다. 궁예는 군사들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렸지요. 다친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궁예 장군님은 군사들을 사랑하는 분이야.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건과 왕건의 아버지 왕륭도 있었어요. 잘 오셨소. 저런 땅을 맡아주시오. 두 사람은 경기도에서 이름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궁예의 세력은 황해도와 경기도에 이르렀어요. 궁예가 나보다 더 많은 땅과 사람을 거느려? 약이 바짝 오른 양길은 궁예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궁예가 눈치채고 양길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리하여 양길이 차지하고 있던 충청도 땅도 궁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내가 고구려의 새 주인이 되어 반드시 복수하겠다. 901년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904년 궁예는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쳤습니다. 신라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벼슬아치들을 두기도 했지요. 또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길 계획도 세웠습니다. 궁예는 청주에 사는 백성들을 철원에 옮겨와 살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살면서 궁궐을 짓고 길을 닦도록 하라. 그 뒤에도 궁예는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 남쪽에 있는 신라를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궁예는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구나. 신라까지 쳐서 내 나라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신라를 멸도라 부르도록 하라. 멸도란 앞으로 망할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라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궁예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군사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예전의 궁예가 아니었지요. 911년 궁예는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이라고 고쳤습니다. 궁예는 금관을 쓰고 가사를 입었어요. 나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러 온 미륵불이다. 내 큰아들은 청광보살, 막내아들은 신광보살이다. 궁예는 바깥 나들이를 할 때면 흰 말에 올라타고 깃발과 꽃을 든 아이들을 앞세웠습니다. 비군이 200여 명이 노래를 부르며 뒤따랐지요. 궁예는 날이 갈수록 난폭해졌습니다. 궁예가 제멋대로 불교 경전을 짓고 가르치는 것을
석총 스님이 나무라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부인이 말리자 궁예는 억지를 부렸어요.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 궁예는 그렇게 죄 없는 부인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는 두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어요. 궁예가 미쳤다.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다녀. 백성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장군 네 명이 왕건을 찾아갔어요. 장군, 궁예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궁예를 내쫓고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장군을 새 임금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왕건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유씨 부인이 갑옷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늘의 뜻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궁궐로 가십시오. 부인의 말에 왕건은 갑옷으로 갈아입고 장군들과 함께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만여 명의 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뒤늦게 소식을 들은 궁예는 겁에 질려 궁궐 밖으로 달아나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농부들에게 잡혀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다섯 개의 무덤에 묻힌 왕. 옛날 진안이라는 땅에 여섯 마을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양산촌에는 알평이라는 촌장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씨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고허촌에는 소벌공이라는 촌장이 있었는데 지금의 정시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지요. 또 대수촌의 촌장 구레마는 손시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고 진지촌의 촌장 지베코는 최시성을 가진 이들의 조상이랍니다. 처음에는 각 마을 사람들이 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며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섯 마을의 사람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들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닭을 훔쳐갔잖아.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제각각 불평과 불만에 차서 이웃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내 땅은 저기 돌산 밑에서 여기 우물까지인데 누가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냥 땅 갈고 씨 뿌리면 내 땅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여섯 마을의 촌장들이 알천의 언덕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고약해져 서로 욕하고 다투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이에요. 서로 화해하라고 아침마다 이야기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바로 그날 저녁에 또다시 싸움을 하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섯 명의 촌장들은 회의 끝에 임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모시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남의 것을 훔치면 벌을 받게 하고 서로 싸우면 잘잘못을 가리고 화해를 시켜줄 분이 계셔야 합니다. 여섯 마을을 합쳐 한 나라로 만들고 도읍도 새로 정합시다. 촌장들은 새로운 도읍을 찾아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제법 물러간 3월 초하룻 날이었지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등성이가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고 벌거벗은 나무들은 벌써부터 봄을 맞이하는 듯 파릇파릇 싱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를 도읍으로 정하면 좋을지 한번 잘 보세요. 촌장들은 천천히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쪽의 양산 아래에서 환한 빛이 뻗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기 저 빛이 뭐지요? 글쎄요. 내려가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촌장들은 빛에 이끌려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빛은 나정이라는 우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물 곁에는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말은 촌장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드럽게 흩날리는 말의 갈기는 눈부시게 희었고 단단하고 곧은 다리는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만 같았지요. 흰 말이 앉았던 자리에는 반짝반짝 보랏빛을 띤 알 한 개가 있었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군요. 저 흰 말을 보십시오.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 보랏빛 알은 어떻구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게 분명. 그때였습니다. 말이 힝 하고 길게 울더니 이내 흰 갈기를 날개처럼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촌장들은 흰 말이 품고 있던 알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어요. 알은 투명하면서도 보랏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세상에는 없는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촌장들은 너무도 신기하여 알을 조심스럽게 들어보기도 하고 톡톡 건드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알은 새로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 속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우리 이 알을 깨트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그때였습니다. 알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촌장들은 은은 끝에 알을 깨트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의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 잘 깨지지 않았어요. 촌장들은 힘을 모아 알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보랏빛 껍데기가 깨지며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갔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산의 아이예요. 산의 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장차 임금님이 되실 아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알에서 나온 산의 아이의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복스럽고 눈에서는 밝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촌장들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옛날부터 신성하다고 소문난 동천이라는 샘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몸을 깨끗한 샘물로 씻기기 위해서였지요. 샘물에 아이를 담그자 물빛이 오색으로 변하고 샘가에 고개를 숙이고 봉오리 져 있던 들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물기를 닦아내자 아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햇님과 달님을 밝게 비추고 온 하늘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였지요. 숲속의 동물들과 날아가던 새들도 샘터로 몰려왔습니다. 동물들은 아이에게 절을 하며 저마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때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며 마른 하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고 숲속의 동물들이 아이에게 절을 하니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 환한 빛을 보세요. 촌장들은 장차 자신들의 임금이 될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하늘에서 임금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배필도 내려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왕을 내려주셨으니 왕비도 내려주시겠지요? 촌장들은 아이가 어서 자라 나라를 밝게 다스려주길 바라며 아이의 이름을 혀꺼세라 지었습니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 하여 성은 박이라 하였지요. 이분이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랍니다. 그런데 혁거세 왕이 알에서 태어난 바로 그날 샤랑리의 알령이라는 우물 곁에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개 머리를 한 용이 나타나 여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용의 왼쪽 갈비뼈 밑에서 나온 아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입술이 마치 달개 보리처럼 생겨 사람들이 수근거렸지요. 아니, 저 아이의 입술이 왜 저렇지요? 왜 그렇기는 닭같이 생긴 용이 나왔으니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월성 북쪽에 냇물에 목욕시키자 신기하게도 입술에 붙어있던 보리가 감쪽같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촌장들은 알영 우물 곁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알영이라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왕비님도 하늘이 내려주셨군요. 이 아이들은 장차 이 여섯 마을의 왕과 왕비가 되실 분들이오. 하늘이 내려주신 이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궁궐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 남산 서쪽에 있는 산 기슭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혁거세와 알령은 무럭무럭 자랐지요. 마침내 두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촌장들은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왕과 왕비로 세웠답니다. 여섯 마을을 합친 나라의 이름은 설아벌로 정하였어요. 그 이름은 먼 훗날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그 후 혁거세 왕과 알령 왕비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혁거세 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죽던 날 흰 말이 하늘에서 내려와 왕을 등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지요. 그런데 왕이 하늘로 올라간 지 7일째 되던 날 천둥번개 속에 왕의 몸이 다섯 조각으로 흩어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 아령 왕비는 혼자 남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혁거세 왕의 몸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왕비도 끝내 죽고 말았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며 다섯 조각으로 흩어진 왕의 몸을 한데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남산 기슭에 떨어진 왕의 몸을 찾으러 가면 큰 뱀이 나타나 혀를 날름거리며 왕의 몸을 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쪽 큰 냇가에 떨어진 왕의 몸을 찾으러 가면 그 뱀이 또다시 나타나 사람들의 다리를 감아서 물속에 빠뜨렸어요. 왕이 죽은 이후로 거친 비바람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결국 사람들은 왕의 몸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따로따로 무덤을 만들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혁거세 왕의 무덤은 다섯 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덤의 이름도 오릉이지요. 또 뱀이 나타나 방해했다고 해서 뱀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도 합니다. 혁거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남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왕을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남해 차차웅은 아버지인 혁거세 왕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은 유리왕과 더불어 신라를 다스린 훌륭한 임금으로 손꼽힌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보물 중국의 칼산이라는 매우 높고 가파른 산이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었지요. 바람은 또 어찌나 매섭게 불어대는지 사람은 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빈 자루를 메고 타박타박 칼산으로 오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내려온 노인의 자루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지요. 노인은 들판을 지나 강가의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없소? 그러자 삐걱 문이 열리며 홍순이라는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갈 길이 멀어 그런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느냐? 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홍수는 노인을 방으로 들이고 감자와 물을 삶아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으니 어쩌지요? 이거면 됐네. 젊은이도 같이 먹게나. 그런데 다음 날 또 다음 날이 되어도 노인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친구 장공에게서 얻어온 고구마도 몇 개 남지 않았지요. 홍수는 물로 배를 채우고 노인에게만 고구마를 삶아 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구마를 먹고 나더니 홍순을 불러 말했지요. 이걸 팔아 살림에 보태 쓰고라. 노인이 홍순에게 내민 것은 커다란 은덩이였답니다. 홍순은 날마다 노인의 밥상에 고기와 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노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홍수는 정성을 다해 노인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노인은 나물죽도 삼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노인은 훌쩍이는 홍순에게 말했답니다.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어서 고맙구나. 갈산에 올라가면. 노인은 방 한구석에 놓인 자루를 가리키고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홍순은 친구 장공과 함께 노인을 마을 뒷산에 묻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 홍수는 장공에게 노인이 남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칼산에 올라가면 은덩이가 있을지도 몰라 같이 찾으러 가자. 홍순의 말에 장공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튿날 홍순과 장공은 칼산을 올라갔어요. 점심도 거르고 산마루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은덩이는 보이지 않고 뜨거운 햇살만 내리쬐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장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반밖에 오르지 못했어.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잖아. 홍수는 가파른 바위산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장공은 도중에 돌아가 버렸답니다. 드디어 홍순이 칼산 꼭대기에 발을 디뎠습니다. 잿빛 구름이 온 산을 휘감고 있었어요. 홍순의 발 밑까지 온통 구름으로 넘실거렸지요. 아, 여기가 제일 높은 칼산 봉우리구나. 홍순은 산 봉우리 둘레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 밑에 구름이 싹 걷히면서 몇 걸음 앞에 조그만 구덩이가 나타났어요. 구덩이에서는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빛이지? 홍순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웬 돌부처가 떡하니 앉아있지 않겠어요? 홍순은 돌부처를 자루에 담고 칼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어두웠지요. 조금 걸어가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홍수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코수염을 길게 기른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마침 빈방이 하나 있소.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진 방 안에는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수는 돌부처를 머리맡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무슨 소리가 들려 눈을 뜨니 돌부처와 웬 두꺼비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두꺼비야, 내가 버티고 있는 한 넌 들어올 수 없어. 뭐라고? 너는 등을 탁 치면 은덩이를 뱉어내고 어깨를 두드리면 남을 때리는 일밖에 못하잖아. 너는 옥시집 서희 아가씨만 병들게 했잖아. 네 간을 꺼내 먹으면 분명 병이 나을 텐데. 홍순이 놀라 몸을 움찔하자 두꺼비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수는 꿈인가 싶어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잠을 깬 홍수는 혹시나 하여 돌부처의 등을 탁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돌부처의 입에서 주먹만한 은덩이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홍수는 옥시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집에는 서희라는 딸이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따님의 병을 말끔히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잠시 후 홍수는 연못에 들어가 두꺼비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의 간을 꺼내 아가씨에게 삶아 먹였지요. 그러자 아가씨가 부스스 일어나 방긋 웃지 뭐예요. 홍수는 서희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장공에게 홍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흥, 돌부처와 아가씨를 혼자 차지하겠다고? 세미난 장공은 꾀를 내어 말했지요. 너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무거워서 갖고 오지 못했어. 함께 가서 들고 왔으면 해. 홍순과 장공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장공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이를 어쩌지? 어머니께 드릴 약을 너희 집에 두고 왔구나. 얼른 돌아가서 갖고 올 테니 여기서 좀 기다려줄래? 그리하여 장공은 다시 홍순의 집으로 왔답니다. 홍순이 아무리 기다려도 장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서희 아가씨도 돌부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홍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어느 날 남쪽 어느 지방에 성주를 보았어요. 아무리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는 장공이 틀림없었습니다. 장공이 돌부처를 훔쳐 서희 아가씨를 데리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돌부처가 뱉어낸 은덩이로 벼슬을 사 성주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희 아가씨는 다시 병이 들어 누워 있었답니다. 홍수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약장수로 변장하고 성 앞에서 소리쳤지요.
자, 어떤 병도 싹 낫는 두꺼비 간을 팝니다. 서희 아가씨는 두꺼비 간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약장수는 분명히 홍순이었지요. 서희 아가씨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장공에게 말했어요. 저 약만 먹고 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장공은 약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홍순을 알아보지는 못했답니다. 홍순은 서희 아가씨의 진맥을 짚다가 일부러 돌부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자 돌부처의 팔이 뻗어나와 장공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장공은 그만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부처가 우리의 우정을 갈라놓았어. 차라리 저 우물에 던져버려야겠다. 아니, 자네는 홍순이 아닌가? 홍순은 대답도 없이 돌부처를 안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안 돼, 돌부처만은 안 되네. 장공이 헐레벌떡 따라 나갔지만 신발도 다 신기 전에 풍덩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 후로 장공과 홍순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우정을 위해 돌부처를 던져버린 홍순에게 감동한 장공은 깊게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어쩌면 돌부처가 준 진정한 보물은 은덩이가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마고할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마고할미라는 거인이 살았습니다. 이때는 해도 달도 없이 깜깜했기 때문에 마고할미는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어요. 마고할미의 코고는 소리만 천둥 소리처럼 어두운 밤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별들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무슨 소리지? 어느 날 마고할미는 자기의 코 고는 소리에 놀라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마고할미는 여기저기 흩어진 별을 모아 예쁜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곧 황소, 정갈, 물병 모양도 만들었지요. 금세 마고할미는 별자리 놀이가 지루해졌습니다. 그때 유난히 크고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어요. 마고할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자 그 별은 더 밝고 아름다웠어요. 마고할미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마고할미는 너무 뜨거워서 그만 손에 쥐었던 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별은 바로 햇님이었어요. 마고할미는 햇님의 빛 때문에 눈이 부셨지만 손을 댈까봐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찬란한 햇빛에 어둠은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렸어요. 평평한 땅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곧 풀과 나무가 땅을 온통 파랗게 물들였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 내렸습니다. 이때는 땅이 아주 평평했기 때문에 금방 집과 땅이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이러다가는 물에 빠져 죽겠는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끝없이 넓은 바다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갔답니다. 그때 저 멀리 두 개의 기둥이 보였어요. 기둥은 하늘로 솟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마고 할미의 두 다리였어요. 도와주세요. 비가 와서 집이 떠내려갔어요. 마고 할미가 배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고 할미가 말했지요.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군.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물이 멈추지를 않으니. 정말로 마고 할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내 눈에 박힌 바위를 빼주렴. 그럼 비가 그칠 거야. 한 젊은이가 밧줄을 들고 마고 할미의 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고 할미의 눈은 호수처럼 깊었어요. 젊은이가 눈 속을 헤엄쳐 들어가니 바닥에 집채만한 바위가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바위에 밧줄을 묶자 사람들이 잡아당겼어요. 마고 할미의 눈에 박힌 바위가 빠지자 눈물이 그쳤습니다. 비도 그쳤지요. 고맙구나. 마고 할미는 보답으로 땅을 파서 쌓았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언덕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마고 할미가 흙을 많이 파낸 곳은 물이 깊게 고여 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옮기다가 흘린 돌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되었고요. 일을 마친 마고 할미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마고 할미가 잠이 빠져 있는 동안 세상에는 다시 풀과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사람들도 다시 집을 짓고 농사일을 했지요. 아, 잘 잤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마고 할미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주위에는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라 있었지요. 그러나 마고 할미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모래만 보일 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휴. 마고 할미가 한숨을 내쉬자 모래바람이 마른 사막을 쓸고 지나갔답니다. 그때 갑자기 마고 할미는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잠깐 사이에 세상은 다시 물바다가 되었지요. 이거 미안하게 됐군. 마고 할미는 손가락으로 땅을 긁어 커다란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강이 생기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솟아오른 흙은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강을 몇 개 더 만들어주지.
마구할미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땅을 그을 때마다 커다란 강이 생겨났어요.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되었군. 사람들은 이제 물이 불어나 집이나 밭이 떠내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게 되었지요. 마구할미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마구할미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정말 비가 내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마구할미는 사람들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로운 인어공주 이야기. 깊고 깊은 바닷속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아름다운 궁전에 여섯 명의 인어공주가 살았습니다. 인어공주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바다 밖 세상 이야기를 좋아했지요. 너희들도 15살이 되면 바다 밖 세상을 볼 수 있단다. 인어공주들은 15살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5살이 된 언니들이 차례차례 바다 밖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뿌려주는 햇님과 예쁜 꽃들,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들. 바다 밖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 나는 숲속을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억에 남아. 언니들의 말을 들은 막내 인어공주는 어서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했지요.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도 15살이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을 헤엄쳐 바다 밖 세상으로 올라갔지요. 바다 위에는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축하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왕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왕자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흥겨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또 거센 파도가 일어 왕자님이 탄 배를 집어삼켰지요.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사람들은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자님을 끌고 바닷가 쪽으로 헤엄쳤지요.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왕자님을 누였습니다. 얼마 뒤 왕자님이 정신을 차렸지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왕자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그만 바다로 돌아가야겠네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언니들이 기다리는 바다로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왕자님은 바닷가를 거닐며 인어공주를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거품이 일더니 바다 빛깔에 망토를 걸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님, 저는 바다에 사는 마법사랍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왕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지요. 바다에서 온 마법사라고? 왕자님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왕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이오? 왕자님의 말에 마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은 지금 자신을 구해준 인어공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저는 왕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왕자님께 다짐을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오? 인어공주는 두 다리 대신 지느러미가 있는 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어공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왕자님도 인어가 되어야 하지요. 마법사의 말에 왕자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왕자님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인어공주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소.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왕자님에게 약병을 건넸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왕자님은 인어가 될 것입니다. 왕자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약병에 든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의 다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지느러미가 생겼지요. 그 길로 왕자님은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 궁전을 향해 헤엄쳐가는 왕자님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 인어공주와 왕자님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왕자님을 찾아왔던 마법사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왜 왕자를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마법사는 인어공주의 할머니였대요. 인어공주의 할머니는 인어공주와 왕자님이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자 두 사람을 짝지어주기로 마음먹고 마법사로 변장한 다음 왕자님을 찾아갔던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를 닮은 누에. 옛날 옛날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에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웃나라 장수가 어찌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웃나라 군대에 짓밟힐 것 같았어요.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시무시한 이웃나라 장수를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아름답고 바느질도 잘하는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이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널리 퍼졌지요.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힘찬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말이 이웃나라 장수를 물리치고 장수의 머리를 입에 물고 온 것입니다. 장수를 잃은 이웃나라 병사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만세를 불러댔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어 잘 대접했습니다. 다음 날 공주가 왕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이제 저를 말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과 결혼을 하겠다니.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저와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찌 말과 결혼시킨단 말이냐?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찌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주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나중에는 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듣기 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그 뒤로 공주는 날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보살폈습니다. 먹이도 먹여주고 털도 빗겨주고 하면서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왕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공주가 날마다 저러고만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왕은 마침내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밤 공주가 잠들거든 말의 목을 베도록 해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공주는 말이 죽은 것을 알고 왕한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죽은 말의 가죽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공주가 계속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말 가죽을 공주에게 주었습니다. 공주는 궁궐 뒤뜰에 있는 나무에 말 가죽을 걸어놓고는 말이 살아있을 때처럼 날마다 그 말 가죽을 매만지며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말 가죽을 매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말가죽이 펄럭하더니 공주의 몸을 와락 감싸고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신하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어서 공주를 찾아오너라.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사라진 공주와 말가죽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가죽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당장 그 마을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 정말 커다란 뽕나무에 말가죽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 공주는 어찌 되었을꼬? 왕은 얼른 말가죽을 내리라고 했어요. 말가죽을 땅에 내려놓고 펼치자 그 속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벌레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한 신하가 그 벌레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벌레는 공주님과 말이 하나가 되어 생겨난 벌레인 듯합니다. 공주와 말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벌레의 머리는 말을 닮았고 몸은 공주님의 살결을 닮아 뽀얗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왕은 벌레를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불쌍한 우리 공주. 아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왕은 벌레를 정성껏 잘 기르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그 벌레를 잘 키웠지요. 그 벌레의 이름이 바로 누에입니다. 누에는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데 다 자라면 스스로 실을 뽑아 하얗고 동그란 고치를 만들지요. 사람들은 이 고치를 가지고 비단 옷감을 만듭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은 바느질을 아주 잘했던 공주를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그 후로 왕은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견원의 용맹함. 신라 가은현에 아자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자개 부부는 아이를 나무 그늘에 뉘어놓고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잠든 아이가 깨어났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 응애 응애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불쑥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겁도 없이 호랑이의 젖을 빨았어요. 호랑이가 마치 제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아이가 바로 견원입니다. 견원은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젊은이로 자라나 스무 살 때 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라의 서남쪽 바다에는 해적이 들끓었어요. 견원은 서남쪽 바다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해적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견원은 이 공로로 수백의 군사를 지휘하는 비장이 되었어요. 그 즈음 신라는
진성 여왕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신하들은 제 뱃속 채우기만 바빴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지요. 견원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끌어모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진주를 손에 넣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요. 견원이 세운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얼마 뒤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견원은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나 몇 년 뒤에는 고려를 향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후백제가 강해지려면 고려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견원은 군대를 이끌고 고려의 조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왕건도 병사들을 거느리고 조물성으로 달려왔어요. 후백제군과 고려군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양쪽 모두 희생자만 늘어가니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소? 좋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볼모를 교환합시다. 왕건이 견원의 제의를 받아들여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견원은 사위 진호를 고려에 보냈고 왕건은 사촌동생 왕신을 후백제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진호가 갑자기 병으로 죽자 견원은 왕건을 의심했어요. 틀림없이 왕건이 일부러 죽인 것이다. 왕신을 감옥에 가두어라. 이듬해 견원은 신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신라의 경혜왕은 고려의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왕건보다 먼저 견원이 설아벌에 닿았습니다.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견원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경혜왕은 견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견원이 경혜왕에게 칼을 던져주며 말했어요. 왕으로서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 무렵 왕건은 신라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견원은 한 발 앞서 공산 골짜기에 병사들을 숨겨놓았어요. 왕건의 군대가 골짜기로 들어서자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고려군은 포위되었다. 공격하라.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려군은 가랑잎처럼 쓰러졌습니다. 왕건은 전투에서 크게 졌고 겨우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크게 이긴 견원은 대목성과 강주 등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3년 뒤 견원은 왕건의 공격을 받아 많은 군사를 잃고 완산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끼던 신하들도 왕건에게 항복했어요. 견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병사가 많은데도 번번이 고려군에게 지는 것을 보니
하늘의 뜻이 고려에 있음이로다. 견원에게는 걱정거리가 또 있었습니다. 나도 벌써 70이 넘었다. 누군가 내 뒤를 이어야 한다. 첫째인 신검이 왕위를 물려받아야겠지만 용맹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넷째인 금강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신검은 아버지 견원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부하인 능환을 불러 말했지요. 아무래도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려는 모양이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손을 쓰겠습니다. 능화는 견원의 둘째 양검과 셋째 용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자 양검과 용검이 달려와 금강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들은 신검과 함께 견원의 방으로 몰려갔어요. 아버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제가 그 뒤를 잇겠습니다. 신검은 아버지 견원을 금산사에 가두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견원이 시녀들에게 술을 담그게 했습니다. 그 술을 불당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먹인 뒤 몰래 금산사를 빠져나왔어요. 견원은 왕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항복할 테니 나를 받아주시오. 왕건은 곧바로 배를 보내어 견원을 데려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왕건은 바닷가로 나가 견원을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견원이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고려에 온 것은 못된 내 자식 놈을 벌하기 위해서라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사를 일으켜 놈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왕건은 10만 대군을 후백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견원과 함께 그 뒤를 따랐지요. 뭐라고? 고려군이 쳐들어온다고? 신검은 1만 대군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1만 대군으로 고려의 10만 대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검은 싸울 힘을 잃고 왕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왕건은 신검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견원은 불같이 화를 내며 황산사로 떠나버렸어요. 견원이 세운 후백제는 이렇게 고려에 망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신화입니다. 신화에서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은 섬들이 지금의 일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저 아래로 내려가 이제부터 새 세상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늘의 신들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씩씩하게 생긴 남자 신이고 이자나미는 곱다랗게 생긴 여자 신입니다. 예,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 아래는 온통 바닷물뿐이야. 우리가 내려가서 디딜 땅이 한 뼘도 없는걸. 두 신은 하늘의 창을 바다에 꽂고
휘휘 저었습니다. 한동안 졌다가 창을 들어 올리니 창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굳어 작은 섬이 되었지요. 자, 이제 땅으로 내려갑시다. 두 시는 섬 한가운데에 크고 아름다운 하늘 기둥을 세웠습니다. 뒤이어 넓고 화려한 궁전도 지었지요. 이자나미, 하늘 기둥을 한 바퀴 돕시다. 난 왼쪽으로 돌 테니 당신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서로 마주치는 곳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해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부부가 되어 얼마 뒤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이상해요. 첫 아이는 흐물흐물 거머리였습니다. 그 다음 아기는 보글보글 거품이었지요. 어째서 이런 자식만 생기는 걸까요? 안 되겠어. 하늘의 신들께 물어봐야겠소. 절망에 빠진 두 신은 서둘러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 기둥을 돌다 마주쳤을 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말을 했느냐. 하늘의 신들이 대뜸 이상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자나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느니라. 이자나기가 먼저 말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야무진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땅으로 돌아와 하늘의 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것 봐요.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이란 바로 섬이었습니다. 이자나미는 잇따라 여러 섬을 낳았습니다. 그 섬들은 차례차례 일본 땅이 되었답니다. 이자나미는 바람의 신과 물의 신 등 35명이나 되는 신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 신을 낳을 차례였어요. 이자나미는 몸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불길에 휩싸여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날 버려두고 먼저 가다니. 이자나기는 날마다 슬프게 울었어요. 그리운 이자나미,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소. 이자나기는 저승으로 아내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침내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저승에 도착했어요. 이자나미,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이미 늦었습니다. 난 여기 음식을 먹었는걸요. 저승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저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오. 안 돼요. 내 모습은 흉하게 변했어요. 이자나미가 획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안타까운 마음에 뒤쫓아가 아내의 얼굴에 불빛을 들이댔어요. 그런데 이자나기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끔찍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벌레가 오글오글 들끓고 있었고 썩는 냄새마저 풍겼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자나기는 눈을 질끈 감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이 보고 싶다더니.
이자나미는 죽어라 달아나는 남편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여자 귀신들을 불러 명령했지요. 이자나기를 쫓아가서 붙잡아 오너라. 귀신들은 단숨에 날아 이자나기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달락 말락한 거리였어요. 이자나기가 머리에 꽂았던 빗을 뽑아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라. 펑 소리와 함께 빗은 포도 덩굴로 변했어요. 이게 웬 포도송이냐? 저승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맛있는 포도네. 귀신들은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이자나기는 그 틈에 멀리 달아날 수 있었어요. 귀신들이 포도를 다 따먹자 다시 이자나기를 쫓아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자나기의 발 뒤꿈치까지 따라 붙었지요. 이번에는 오줌이다. 이자나기는 귀신들을 향해 오줌을 누었습니다. 오줌 줄기는 금세 넘실넘실 강물을 이루었지요. 귀신들은 오줌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이자나기는 가까스로 저승 문턱까지 왔어요. 그때 이자나미가 뒤쫓아와서 소리쳤습니다. 날마다 1,000명씩 사람을 죽여서 복수하겠어요. 이때부터 세상에는 죽음이 생겨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난 하루에 1,500명씩 아이가 태어나도록 할 것이요. 바깥 세상으로 겨우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커다란 바위로 저승 입구를 아주 단단히 막아버렸답니다. 저승에 다녀왔으니 몸을 깨끗이 해야지. 이자나기는 바다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해의 신이, 오른쪽 눈에서 달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에서 바람의 신이 태어나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천사 간호사 나이팅게일. 목사님, 저는 너무 슬퍼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난이나 병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돌아보며 나이팅게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니? 나이팅게일은 언제 봐도 참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나. 나이팅게일과 목사님은 지금 이웃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제 겨우 10살이 조금 넘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게 생각이 깊은 아이였지요. 게다가 마음씨가 어찌나 고운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썼답니다. 나이팅게일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이팅게일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이팅게일은 목사님과 함께 이웃마을에 가난한 환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는데 개울가에서 두 소년이 싸우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목사님, 저기 남자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 이런, 정말 그렇구나. 가서 말려야겠다. 목사님은 서둘러
개울가로 갔습니다. 나이팅게일도 목사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지요.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소년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밧줄까지 든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의 어깨를 잡고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소년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어머나, 제이잖아. 가까이 다가간 나이팅게일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제이는 바로 나이팅게일의 집에서 양을 기르는 할아버지의 손자였거든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제이는 나이팅게일과 목사님을 보자 친구의 어깨를 얼른 놓아주었습니다. 제이, 이게 무슨 일이니? 친구를 못 살게 굴다니 너답지 않구나. 밧줄까지 가지고 도대체 친구를 어떻게 할 셈이냐? 목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제이를 꾸짖었어요. 제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있었지요. 그러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제이의 친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이가 저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그러냐? 그럼 다행이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고들 있었지? 제이가 제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친구의 부탁인데 웬만하면 들어주지 그랬니? 목사님의 말에 제이의 친구는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제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이는 무슨 일인지 끝내 이야기도 못한 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까닭을 모르는 목사님과 나이팅게일은 당황하여 제이를 달랬어요. 제이야,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좀 이야기해보려구나. 그래 제이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마음이 참 편해진단다. 그러자 제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 밧줄로 캡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이팅게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캡은 바로 제이의 할아버지가 양을 지키게 하는 개였어요. 나이팅게일도 아주 잘 아는 개였지요. 어머나 제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고 했니?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캡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앞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걷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숨만 헐떡이고 있다고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곧 죽을 거래요. 그래서 편하게 죽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말한 제이는 아까보다 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빨리 죽게 해주려고 그랬구나.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일부러 죽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잘 보살펴주면 나을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울먹이는 제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걸요? 겨우 물만 마셔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죽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친구한테 부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이의 설명을 다 들은 목사님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팅게일이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캡이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께서 캡을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라면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게요. 나이팅게일이 간절히 부탁하자 목사님도 무언가 결정을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목사님이 흔쾌히 대답하자 나이팅게일과 두 소녀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마치 개가 살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이리로 오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이 난 사람은 역시 제이였습니다. 제이는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제이는 개집 안에 누워있는 캡을 보여주었습니다. 캡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지요.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눈도 겨우 떴답니다. 걱정 마 캡, 목사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제이는 캡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엾어라. 나야 나, 너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나이팅게일도 캡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목사님은 우선 퉁퉁 부은 개의 앞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지 이곳저곳 찬찬히 진찰했어요. 목사님은 전에 의학 공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직접 치료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죽지는 않겠구나.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고 잘 보살펴주면 곧 나을 게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제이는 펄쩍 뛸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이는 캡의 목을 꼭 끌어 안았어요. 캡, 들었지? 넌 이제 죽지 않는데 곧 다 나을 거야. 하마터면 너를 죽일 뻔했구나. 뛸 듯이 기뻐한 것은 나이팅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죽지 않는다는 말에 더 기뻐한 것은 오히려 나이팅게일 같았답니다. 제이야, 넌 어서 물을 끓여. 찜질은 내가 할게. 마음이 급해진 나이팅게일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창고로 달려가 안을 빙 둘러보았어요. 창고에는 농기구 외에는 찜질을 할 만한 수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이 할아버지가 일할 때 입는 작업복만 한벌 달랑 걸려 있었지요. 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작업복을 가져와 쭉 찢었습니다. 제이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옷은 단 한 벌뿐인 할아버지의 작업복이었으니까요. 물론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이팅게일,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겠니?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찜질을 하는 게 더 급한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할아버지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고는 많이 해본 것처럼 능숙한 솜씨로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이팅게일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찜질을 계속했지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아까보다 더 놀랐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정말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졌어. 동물도 저토록 정성스럽게 보살피다니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 될 거야. 목사님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을 도와 손수 찜질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목사님과 나이팅게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번갈아가며 정성껏 찜질을 해준 덕분에 캡은 다리가 좀 나은 모양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며칠 후면 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겠는걸? 목사님이 캡의 상태를 한번 살펴본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캡은 많이 좋아졌구나. 아이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하는 채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캡이 살았어. 살았다고.
이때 제이의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캡은 아마 지금쯤 죽었겠지. 친구처럼 참 좋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는데 캡이 할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지저댔으니 할아버지가 놀라는 건 당연하지요. 게다가 목사님과 나이팅게일이 함께 있는 것을 본 할아버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바쁘실 텐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다 오셨습니까? 나이팅게일 아가씨도 오셨군요. 목사님께서 캡을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팅게일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보다도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이팅게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아가씨. 정말이지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할아버지가 나이팅게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하자 나이팅게일이 쑥스러운 듯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것보다도 제가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해요. 용서라니요? 나이팅게일은 찢어진 할아버지의 작업복을 들어 보였습니다. 캡을 찜질해 주느라고 할아버지의 작업복을 허락도 없이 제가 찢어서 썼거든요. 하지만 용서해 주실 거죠? 암요, 용서해 드리고 말고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캡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참, 앞으로 캡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찜질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요. 나이팅게일은 할아버지에게 찜질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주 진지하게 배웠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나이팅게일은 인사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돌아가는 나이팅게일의 뒷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전사가 따로 없구먼. 나이팅게일 아가씨가 바로 살아있는 사랑의 전사야.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팅게일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로 크림 전쟁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애를 써 광명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이후에는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우수한 간호사를 많이 길러냈고 병원과 의료제도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의 테레사.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답니다. 테레사 수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만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녀원 밖에는 굶주린 사람과 병이 든 사람, 버림받은 고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와주곤 했지요. 테레사 수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보기 딱할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날도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사실 하루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몸이 지쳐도 테레사 수녀는 전혀 피곤한 줄을 몰랐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테레사 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허름한 집 앞에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글쎄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제멋대로 엉키고 뻗쳐 있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굶었는지 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는 뼈와 가죽만 남은 듯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윙윙거리며 파리떼가 귀찮게 달려들어도 노인은 쫓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돼지우리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테레사 수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인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누굴 기다리세요? 테레사 수녀는 다시 한번 상냥하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고개를 옆으로 가로저을 뿐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테레사 수녀는 노인 옆에 바짝 다가앉아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집을 청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테레사 수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게다가 보시다시피 난 당신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오. 테레사 수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안 받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이렇게 한참을 설득한 끝에 테레사 수녀는 집을 청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집 안에 들어가 본 테레사 수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얼핏 보아 집이 엉망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너무했습니다. 쓸만한 살림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불로 쓰는 듯한 천조가리는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먹을 것이라고는 빵은커녕 밀가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 테레사 수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쓱 소매를 걷어붙인 테레사 수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오랜만에 일거리를 보니 기운이 펄펄 나는데요. 제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였지만 테레사 소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테레사 소녀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덕분에 집안은 몰라보게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테레사 소녀는 예쁜 등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머나, 참 예쁘기도 하네. 이런 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등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무슨 보물이라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등 할아버지 거예요? 그렇다오. 할아버지의 대답은 어쩐지 시큰둥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등을 왜 구석에 두셨어요? 여기에 불을 켜면 집이 훨씬 밝고 포근해질 텐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등을 켜나요? 나는 아무도 못 만나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는 아름다운 등도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테레사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할아버지에게는 깨끗한 집이나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따뜻한 정이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테레사 소녀에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그럼 누군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면 이 등을 켜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켜고 말고요. 그러나 곧 풀죽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하지만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곳에 오려고 하겠소.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선교회에는 수녀들이 많거든요. 우리 수녀들이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거예요. 그러니 꼭 이 등을 켜세요. 아셨죠? 테레사 소녀는 할아버지와 약속을 한 뒤 청소를 다 마치고 수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등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테레사 수녀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난 뒤에도 그곳의 수녀들에 의해 잘 지켜졌지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그 할아버지는 그 후 2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테레사 수녀님, 수녀님이 내 삶에 켜주신 등불은 아직도 타고 있답니다.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처럼 어둠 속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켜주는 값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일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법이 없었지요. 테레사 소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테레사 소녀가 인도의 소녀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테레사 소녀는 여느 때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쭈뼛쭈뼛 서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테레사 소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제야 그 사람은 아주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네, 누군가 이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도울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남자는 용기를 내어 사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웃에 며칠째 굶고 있는 힌두교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8명이나 있고요. 저에게는 더 이상 그들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제발 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사정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쌀을 준비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굶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굶주림에 지친 얼굴을 떨구고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굶기고 싶을까요? 없어서 못 먹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 테레사 수녀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약간의 쌀이 있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저녁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테레사 수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테레사 수녀는 가지고 온 쌀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아이들은 벌써 4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의 얼굴은 어느새 밥을 먹기라도 한 것처럼 밝아졌어요. 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좀 봐.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테레사 소녀는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더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쌀을 반으로 뚝 나누더니 집 밖으로 들고 나가지 뭐예요? 아니, 쌀을 왜 집 밖으로 가져가지? 테레사 수녀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어머니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빈손이었어요. 어디에 갔다 오셨나요? 옆집에 좀 다녀왔어요. 옆집에는 이슬람교도 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집 아이들도 벌써 며칠째 굶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말하더니 곧 저녁을 짓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머니의 행동에 감동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가져다 준 쌀은 그리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굶고 있는 옆집 사람들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쌀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8명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옆집 사람들은 힌두교도들과 사이가 나쁜 이슬람교도였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집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역시 아까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배운 덕분이겠지요. 이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에게 쌀을 좀 더 갖다 드릴까? 테레사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먹고 남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이 사람들이 나누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마음을 고쳐먹은 테레사 소녀는 다음에 다시 들르기로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자신이 보여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더욱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내려달라고요. 굶주림에 지쳐 고개를 들 힘조차 없던 8명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으로 배를 채운 오늘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몹시 꾀죄죄한 한 꼬마가 소녀들의 손에 이끌려 소녀원에 왔습니다. 나요. 나 안 갈 거예요. 이 손 놓으란 말이에요. 꼬마는 소녀들에게 잡힌 손을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테레사 소녀가 묻자 꼬마의 손목을 꼭 잡고 있던 어린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려고 데려왔습니다. 꼬마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구멍이 난 옷은 다 낡아 겨우 몸을 가리고 있었고 얼마나 굶었는지 뼈만 앙상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꼬마를 달래기 위해 빵을 하나 주었습니다. 꼬마는 빵을 보자 냉큼 빼앗듯이 받아가더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던 꼬마는 빵을 아주 조금씩 떼어 먹는 겁니다. 무척이나 아끼면서요. 얘야, 그렇게 아껴 먹지 않아도 돼. 다 먹으면 또 줄 테니까. 테레사 소녀의 말에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먹을래요. 이걸 다 먹고 나면 또 굶게 될까봐 겁나요. 그 말을 들은 테레사 소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굶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꼬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는 꼬마를 정성스레 깨끗이 씻긴 다음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보내 보살피게 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한 소녀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소녀님,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라니요? 어제 데려왔던 그 꼬마 말이에요. 빵을 조금씩 아껴 먹던. 테레사 소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다른 소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찾아다닌 끝에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꼬마를 발견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꼬마를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얘야, 보육원이 마음에 안 드니?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보렴. 꼬마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쓰레기통을 뒤지지 마. 우리가 먹을 것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알았지? 테레사 소녀는 꼬마를 잘 달래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꼬마는 그 다음 날 또 보육원을 도망쳐 나갔지 뭐예요?
테레사 소녀는 다른 소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거든 데리고 오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래야 아이가 왜 보육원에서 자꾸 나가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소녀들은 사방으로 꼬마를 찾으러 다닌 끝에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테레사 소녀의 말대로 꼬마를 붙잡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따라가 보았어요. 꼬마는 한참을 걸어 아주 못 사는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나무 밑으로 힘차게 달려갔어요. 엄마! 그 나무 밑에는 꼬마의 엄마가 동생들을 데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꼬마에게는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없는 곳에서는요. 꼬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운 음식 찌꺼기들을 엄마 앞에 내놓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먹을 게 있어요. 엄마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아주 즐겁게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그러고는 다정하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비록 남들이 먹다 버린 냄새나는 음식이었지만 이것이라도 주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요. 이런 것도 못 줍는 날은 그냥 굶고 자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테레사 소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집도 옷도 심지어 먹을 것 하나도 없어도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쁜 것이구나. 그날 이후로 테레사 소녀는 이 엄마와 아들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평화를 사랑한 간디. 간디는 가난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일행 중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기차를 탔는데 어쩌다 보니 그만 간디 혼자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간디 씨, 여기예요, 여기. 빨리 오세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간디를 기다리고 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간디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간디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온 힘을 다해 기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간디는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에 겨우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타는 바람에 그만 간디의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지 뭐예요. 이미 기차는 플랫폼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진 신발을 주우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간디는 아주 난처했어요. 그런데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벗더니 떨어져 있는 신발 옆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맨발로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유유히 갔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에 간디답지 않다고 생각한 일행 중 한 사람이 나무라듯이 물었습니다. 간디 씨,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신발 한 짝을 마저 벗어 던져버리실 건 뭐예요? 그러자 간디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짝뿐인 신발은 저는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짝이 다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내 신발을 주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디의 행동에 이토록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은 간디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맨발도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듯 그날따라 더욱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아프리카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더반항에 배 한 척이 막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자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간디는 돌아가라. 남아프리카에는 간디가 필요 없다. 인도로 돌아가라. 배에는 간디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구에 모여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간디를 미워하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은 인도인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할 뿐 사람다운 대우는 전혀 해주지 않았지요. 인도인들을 함부로 때리기 일쑤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일들을 본 간디는 인도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열심히 알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인도에서는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백인들이 간디를 좋게 볼 리 없었지요. 간디 녀석 돌아오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줄 테다. 백인들이 이렇게 벼르고 있던 참에 간디가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인도에 있던 가족을 모두 데리고요. 간디, 만일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면 너를 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 하지만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순히 돌아가겠다면 우리가 내 여비를 보상해 줄 수도 있다. 백인들은 간디를 위협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 따위에 겁을 먹을 간디가 아니지요. 내가 인도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들일 뿐입니다. 거짓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의 사정을 낱낱이 알리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당히 배에서 내릴 것입니다. 간디는 백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어요. 잔말 말고 배를 인도로 돌려라. 이 정도에서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나 너의 가족에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간디는 묵묵히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디에게 어떤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남아프리카에서 간디를 따르며 돕던 한 인도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간디 씨, 지금 이곳의 백인들은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당장 무리하게 배에서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두워진 다음에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디 씨와 가족분들은 그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내릴 준비를 하던 간디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무리하게 일을 벌일 필요는 없지. 누구의 피든 이런 일로 괜히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꾼 간디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간디의 일을 돕던 또 다른 인도인이 간디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힘이 세고 건장해 보였어요. 간디 씨, 어서 배에서 내리세요. 백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간디 씨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간디가 선뜻 따라 일어서지 않자 그 사람은 다시 간디를 재촉했습니다. 부인과 자제부는 마차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간디 씨와 저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간다면 간디 씨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백인들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거리도 조용하고요. 제가 옆에서 간디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당하셔야지요. 그제야 간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디는 아내와 아이들을 마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인도인과 함께 당당하게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고는 아내와 아이들이 가 있을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걸었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디다! 저기 간디가 간다! 어서 잡아라! 젊은 백인 몇 명이 간디를 향해 사나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디를 호위하던 인도인이 가만 있을 리 없었지요. 이놈들, 간디 씨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나도 가만 있지 않을 테다. 그러니 어서 썩 꺼져. 아주 무섭게 소리를 치며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백인 젊은이들이 잠시 주춤거리자 인도인이 간디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디 씨, 빨리 가야겠어요. 간디와 인도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의 수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제 백인들은 간디와 인도인을 둥그렇게 에워쌌습니다. 간디는 날아오는 돌멩이와 벽돌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인도인도 어디론가 끌려가 버리고 이제는 간디 혼자만이 남겨졌답니다. 백인들은 쓰러진 간디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지요. 간디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떤 부인이 간디에게 다가오더니 양산을 펼쳐 간디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간디 씨가 많이 다쳤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부인은 화가 나서 날뛰던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돌을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얌전해졌지요. 그 부인은 바로 경찰서장의 아내였습니다. 간디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멀찍이서 욕설을 퍼부어대기만 했어요. 잠시 후 인도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간디 씨, 죄송합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간디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백인들도 더 이상 간디를 괴롭히지 못했답니다. 간디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간디가 도착한 곳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백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싼 채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간디를 내놓아라.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 백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경찰서장까지 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사나워지기만 했지요. 간디 씨, 우선 이곳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경찰서장은 간디에게 경찰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간디는 일단 경찰서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일은 이튿날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그러자 치안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부터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간디 씨를 습격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벌하라. 남아프리카의 백인 지도자는 이 명령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 간디를 찾아갔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간디 씨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잡아들여 처벌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인 지도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일로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잡아가 벌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을 주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까진 모욕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장 잡아가 벌을 주라고 펄펄 뛰었을 텐데 간디는 역시 사람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인 지도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디 씨. 당신의 깊은 뜻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간디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간디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일 이후로 인도인들은 물론이고 그를 미워하던 백인들 중에서도 간디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물론 간디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괴롭힌 백인들에 대한 미움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지요.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는 그날까지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때리라고 내밀지언정 결코 복수를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일은 없었지요.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또 몸소 실천하던 인도의 아버지 간디는 지금까지 인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더 큰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까치밥이 뭔지 아시죠?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딸 때 모두 따지 않고 까치들의 먹이로 몇 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까치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사람을 위한 사랑과 배려, 봉사로 일생을 산 위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민족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인도에 귀국한 후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는 일을 하여 위대한 영혼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과정에서 간디가 보여준 비폭력주의와 무저항주의는 이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 살면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과 고아, 나병 환자들을 위해 애를 써 마더 테레사라고도 불렸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은 돌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난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들도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봉사,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